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토큰포스트 인터뷰에서는 골든블러코의 CTO 김성기님 모셔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반갑습니다. 네. 네, 저희 시청자분들께 간단한 소개와 어떻게 블록체인 분야에 뛰어들게 되셨는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 네. 우선은 이제 뭐 블록체인에 관련된 관심들은 좀 오랫동안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한 2012년인가 13년부터 관심은 갖기 시작했고,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일 자체가 그 디바이스 드라이버라든지 뭐 시스템 아키텍처라든지 좀 저수준의 일이에요. 프로그래밍적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이 블록체인의 메인넷에 대한 이제 그 임플리먼테이팅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역량이 이제 뭐 될 거다라고 판단이 좀 돼서 그쪽으로 이제 멤버들을 좀 구성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일에 대한 어떤 좋은 방안으로 제시가 돼서 이제 하게 되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다면 골든블라코에서 지금 기획하고 계신 플랫폼과 생태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우선은 이제 큰 틀은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이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지금 메인넷이나 기존의 블록체인들은 어떤 그 합의에 대한 지연이나 어떤 퍼블릭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퍼포먼스나 속도에 대한 TPS 처리에 대한 문제들이 있다. 그리고 그게 효율적이고 좀 합리적인 구조가 아닐 가능성이 있어서 그걸 좀 개선시키려고 방법을 좀 고안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뭐 고속에 아주 빠른 그런 어떤 트랜잭션을 처리하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실생활에 충분히 쓸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봤던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우리가 실제로 이 서비스를 당장 한다 하더라도 뭐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지체되고. 실제 쓸 수 있는 코인으로서의 역할, 그런 구조를 만들려면은 거기에 적합한 모형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이 어떤 그 코인 간, 이 암호화폐 간의 트랜잭션의 시차, 즉 가격 구조에 대한 문제가 크다. 그래서 그 가격 구조를 근본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마스터와 브랜치, 이 두 가지에 대한 코인 이중화를 통해가지고 그 어떤 가격 차이를 충분히 줄여나가고 그걸 기반으로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낼 수 있다 해서 그런 쪽으로 저희가 이제 구성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마스터 코인과 브랜치 코인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게 대중들이 생각하는 피아트 커런시와는 변동적으로 혹은 독립적으로 예측 불허하게 움직이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관리하시죠? 저희가 이제 그 마스터 코인과 브랜치 코인에 대해서 관리하는 메커니즘은 기존의 전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기축 통화, 그러니까 달러와 그 지역화폐의 관점에서 해석을 하게끔 구조를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브랜치 코인은 각 나라별로 지역화폐의 가격과 일치하는 변동 구간을 갖고요. 그걸 기반으로 마스터 코인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약간 코인에 대해서 기축통화적 성격을 좀 내장할 방법이 없겠느냐 그런 생각을 감안을 했고, 그러려면 이제 속도 문제, 그 다음에 합의에 대한 문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분산 처리에 대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좀 효율적으로 만들어내는 구조에 더 접근성 있게 만들어냈다. 그래서 그런 구조적으로 그 부분에 집중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현재 골든블라코에서는 여행 서비스 위주로 지금 플랫폼을 구성 중이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우선은 이제 기존에 뭐 여행 플랫폼들은 많은데, 그 여행 플랫폼들이 갖고 있는 어떤 뭐 지금 우리가 주변에 있는 스팀잇들 있잖아요. 뭐 스팀잇이나 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뭐 여러 가지 보면은 여행 기반의 컨텐츠를 담고 있어요, 이미.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여행 기반에서 사용하고 있는 코인의 활용적인 측면. 그러니까 여행을 하는 과정에서의 코인의 사용.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이제 뭐, 환전소 가가지고 돈을 인출하고 바꾸고 그 과정에서 거래 수수료가 많이 발생을 하죠. 또 한국에 들어와서 그걸 그대로 쓰지 않고 코인을 환전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수수료가 많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또 불필요하게 환전소를 찾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어떤 처리를 하려면 그 과정을 계속 거치니까 좀 번거롭죠. 불편해지고. 그걸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이제 거래 방법?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이고, 또 하나는 여행에 대한 컨텐츠, 그 컨텐츠를 생산하는 자들이 어떤 블로그나 카페에다가 노출하잖아요. 내가 이런 영화, 이미지를 찍고 글을 올리고. 하지만 그거를 포탈이 가져가잖아요. 광고 수익, 광고 컨텐츠에 대해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2차, 3차에 대한 부가가치.
그리고 그거를 유저한테 주는 거는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태계가 이 공유 기반으로 좀 에코하게, 에코시스템적으로 선순환되게 돌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여행이 플랫폼적으로 더 실생활에 쓸 수 있고 표현하기 좋은 도구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이제 여행할 수 있는 트래블 스페이스라고 하는 가치인데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어떤 다양한 공간을 컨텐츠 생산과 소비 관점에서 결국 우리가 프로슈머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결국 내가 생산하고 내가 소비하고 그 과정이 선순환되게끔 이익 공유 기반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내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는 여행 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계신데 로드맵상에서 다른 분야로 확장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우선은 이제 확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고요. 뭐 여행이나 우리가 뭐 단순한 컨텐츠 포털이나 어떤 SNS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포털 의존성 그거를 탈피하고 그 포털이 가지고 있는 의존성을 물론 우리도 플랫폼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 플랫폼이 갖고 있는 생태계는 포탈이 갖고 있는 의존적이고 독립화된 생태계보다는 좀 다르다. 그래서 그걸 분산 플랫폼의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이 쉐어될 수 있는 공유된 철학 안에 이루어질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가치는 그 SNS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다양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좀 많이 뭐 금융이든 뭐 환경이든 뭐 다양한 분야의 커뮤니티든 커뮤니케이션 툴로서 어떤 활용 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혹시 지금 개발 단계라든지 뭐 ICO나 네. 프리세일 관련해서 계획이 있으신가요? 현재 저희가 상용화 일정 자체는 내년 상반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현재 이제 메인넷 안정화하는 단계로 현재 계속 안정화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컨트랙트라든지 그 외에 기반적인 어떤 다양한 도구들, 서비스 프레임워크, 그 다음에 플랫폼, 인터페이스들 그런 이제 펑션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그 펑션들이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이제 뭐 외부로 뭐 ICO를 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다 설명드리기 어렵지만 이제 뭐 올해 한 2, 3차 정도 이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외 쪽으로 로드쇼 같은 것도 준비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대체적으로 세일즈는 올해 안에 뭐 다 마무리를 짓겠다라고는 내부에서는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R&D가 그에 맞춰서 플랜을 짜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올해는 블록체인의 메인넷 그 다음에 그 위에 올라가는 인프라스트럭처 그리고 그 스트럭처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스마트 컨택트와 운영 거래 플랫폼 그 다음에 그 인터페이스하고 글로벌 노드들과 운영할 수 있는 서비스 그 위에 또 SDK 플랫폼 서드 파티들, 그 위에 서비스와 각각의 애트리뷰트들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퍼블리싱 이제 그런 단계로 아마 갈 겁니다. 네, 또 최근에 요즘 암호화폐 시장이 많이 침체기에 있는데 CTO님께서는 암호화폐 시장의 동향을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이제 뭐 지금은 이제 니즈 시장이 가지고 있는 니즈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걸 기반으로 해서 어떤 다양한 부가 서비스나 비즈니스 하려는 니즈가 충분히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에 대해서 현실의 눈을 이제 떠가고 있는 단계고요. 그러니까 이제 막 이렇게 뻗쳐져 있지만 스프레드가 넓지만 그 과정에서 이합지산이 돼가지고 그 중에 이제 명확한 한두 가지가 나올 거예요. 이것이 이제 오피니언 성격을 갖고 있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가트너 그룹이 얘기했던 그 히포 사이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태동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활황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경악을 해요. 그런 다음에 다시 이제 안정기로 가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충격이 왔고 그 충격이 이제 안정기로 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는 장기적으로 지금 가지고 있었던 시장의 생태계나 어떤 시장의 모델이 뭔가 어떤 새로운 니즈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구조적 한계들을 점점점 극복해서 좋은 쪽으로 좀 선하게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고 많이들 연구하고 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가격의 등락은 금융의 공학적이나 금융학적인 관점에서 봐야 될 부분도 또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 정도 이상은 내려오지 않을 거다. 이 정도 이상은 빠지지 않을 거다라고 했지만 더 빠지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심리가 반영이 되는 시장이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뭐 보조 지표들이 있어요. 금융에서 뭐 일목균형표, 뭐 RSI, CCI, 스토캐스틱 슬로우 볼린저 밴드 뭐 이런 도구들은 그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가격, 추세, 수급, 이평 이 문제들을 가지고
표준 편차를 통해서 실제로 어떤 데이터를 만들어낼 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 안에서 시장이 결정이 되거든요. 어떤 흐름상. 그러니까 그 흐름에 맞는 흐름을 조금 갖고 그것이 주변에 있는 다양한 사회적인 어떤 재료들이 있어요. 악재, 호재. 그 관점이 측정한 시점에 만나서 그 시장을 결정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형태로 움직였다라고 봐요. 저는 이것이 뭐 문제가 돼서 떨어졌다기보다는 어느 시점에 발생할 수 있었던 시점인데 그 시점이 어떤 재료와 어떤 상황들이 맞아서 그런 가격을 만들었다고 보거든요. 그 얘기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 사람들한테 제시되고 알려짐으로써 그것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방향으로 그 패러다임, 흐름 그런 것들이 이제 쉬프트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너무 명확한 분석 감사합니다. 네네. 마지막으로 혹시 시청자분들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뭐 저희가 이제 열심히 하고 있고 저희는 이제 실제 블록체인이 실생활에 정말 당장 쓸 수 있는 어떤 요소로서 그리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가치로서 결국은 분산 데이터베이스예요. 우리는 데이터베이스를 분산하는데 그것의 신뢰에 대한 문제를 담기 위해서 그 신뢰라는 단어를 어떤 디지털화 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더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고민을 통해 가지고 훨씬 더 나은 부가가치를 만드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요소를 이용할 생각이에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생각과 그 기술적인 내용들이 많은 사람들한테 전달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전달력을 통해 가지고 많은 공감을 이뤄낼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공감의 진실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걸 만들어냈을 때 실제로 우리가 실증적으로 쓸 수 있고 실생활에 정말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암호화폐로서의 수단이 될 것이고 그런 것이 어떤 궁극적으로 좋게 잘 활용되어질 때 실제로 이게 뭐 투기다 뭐 안 좋다 이런 시그널들도 있지만 좀 더 좋은 선한 쪽으로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훨씬 더 열심히 그런 어떤 철학적인 면 그리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가치, 그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격들을 좀 더 깊게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기술을 구현을 해야 훨씬 더 나은 부가가치가 만들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네, 너무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오늘의 토큰포스트 인터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